돼지 철근입니다. 자, 철근은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철근의 기본 개념 부분하고 철근의 가공 부분, 구부리는 거, 그리고 철근의 피복 부분, 그리고 철근의 이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어서 시험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형 철근하고 이형 철근 나오죠. 그래서 원형 철근. 자, 형상이 원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근의 마디나 리브 걷기 맨듯하게 제작된 철근을 원형 철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는 SR로 표기하죠. 그래서 라운드 스틸 바에, 자, 스틸 S 라운드 R자를 SR로 표기하고, 기호는,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항보 강도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300이라는 수치는 항보 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복점에서 받을 수 있는 강도입니다. 자, 항복점 이하에선 탄성 부분이고요. 그래서 탄성이라는 것은 하중을 가했다가 제거하면 원상 회복하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항복점 이상에서는 소성 능력이 됩니다. 어떤 하중을 가했다가 제거해도 원상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늘어나게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 항복 강도가 300 메가 파스칼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상 우리가 이제 도면에 이제 표시할 때는 도면 기호상 표시할 때는 보통 파이 이렇게 씁니다. 파이 예를 들어서 9다, 파이 12다 이런 식으로 원형 철근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형 철근, 자 이형 철근이 자 마디와 리브 형상이 일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디와 리브가 있는 것이 이형 철근 개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리브가 있고 이렇게 마디가 있는 철근이죠. 이런 식으로 마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디가 있다 보니까 표면에 요철이 많겠죠. 이런 식으로 마디가 있는 철근이 바로 이형 철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형 철근이 부착력이 좋죠. 이형 철근이 원형 철근보다 이형 철근이 부착력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 거의 대부분 이형 철근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SD, deformed steel 바의 약자 SDS, D를 써서 SD 이렇게 300이네, D에 동일합니다. 항복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SD 400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근데 SD 400이 고장력 철근이 됩니다. 얘가 고장력 철근이 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지금은 항복 강도를 철근에다 그냥 찍어서 나옵니다. 과거에는 SD 400이 항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 보시면 철근에 색깔이 끝부분에 안 칠해 있습니다. 보통 이 끝부분에 색깔이 옛날에는 녹색이다, 항색 이런 걸 칠해놨었는데 지금 현재는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이형철근 개념이 됩니다. 이형철근. 구분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 3번에 고력 철근, 고장력 철근을 SD 400, 이걸 우리가 고장력 철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D 이제 500은 초고장력 철근이라고 칭해집니다. 초고장력 철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형 철근은 도면에 이제 표시할 때 이형 철근은 도면에서 보통 D 쓰고 D 쓰고 지금 그래서 그리고 D19다 이렇게 D2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피아노선 자 특수 광선이죠. 보통 프리스테스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특수 광선인 피아노선 PC 광선이라고도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쉽게 뭐 스턴트맨들이 와이어 액션할 때 사용하는 게 피아노 웃음입니다. 그런 형태가. 그래서 일반 철근보다 약 5배 정도의 강도가 큰 철근입니다. 그리고 철선은 표시할 때 이렇게 샵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샵 8번. 그런데 보통 일반 철근들은 뒤에 수치가 커지면 직경이 커집니다. 그런데 철선은 뒤에 번호가 커지면 철선은 가늘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커지면 보통 커지는 게 기본인데, 클때 가늘어지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분말도를 이야기할 때도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미세해진다 했죠. 그리고 철선도 가늘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철선하면 보통 철사라고 통용되는 거죠. 그래서 철선은 꼭이 번호가 커지면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샵 8번이 있고 샵 18번이 있으면 샵 18번이 더 가늘다는 겁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6번의 용접철망. 자, 용접철망은 철선을 갖다가 직교에서 전기 용접한 거죠. 와이어 메시라고 칭하죠. 와이어 메시. 실을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요. 와이어 메시. 용접철망입니다. 그래서 철선을 이렇게 직교를 해서, 이런 식으로 철선을 직교해서 전기 용접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전기 용접해서 만드는 것이 와이어 메시가 됩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용어 정리 나오죠? 배력근. 자, 힘력자입니까? 힘을 분배해주는. 그래서 하중을 분산하고 균열을 갖다 제할 목적으로, 자, 주철근에 직각 가까운 배로 설치하는 것이 바로 배력근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뭐 기초가 있었다, 뭐 또는 뭐 슬래브가 있었다면 이쪽으로, 만약에 주건이 이쪽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이게 주건이라 하면 주건의 직각, 이쪽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반대 직각으로 설치해 주는, 가까이 설치하는, 이것을 배력근이라 표현한다. 그래서 배력근의 목적은 하중 분산이나 균열 제어 목적으로 넣어주는 철근입니다. 그리고 거기 3번 온도 철근부터 먼저 하면, 온도 철근은 콘크리트의 이제 수축과 온도 변화의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철근을 온도 철근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되는데, 그런데 2번에 수축 온도 철근 나오죠. 수축 온도 철근은 뭐 그랬죠.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이나 온도 변화, 기타 원인에 의해서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인장 응력에 대비해서, 자, 콘크리트를 잡아당겨져요. 특히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는가 하면, 자,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 단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단면이 크다 보니까 내부에서 수화 반응에서 열이 많이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바깥 부분이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당겨지면서 인장 응력에서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외로 넣어주는 보조 철근이 수축 온도 철근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온도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축 온도 철근을 보통 넣는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외로 추가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101페이지, 거기에서 이제 철근의 저장 부분이죠. 자, 철근의 저장은, 자, 이겁니다. 철근이나 용접철망을, 자, 땅에다 바로, 흙에다 바로 접합하면 녹슬죠. 그래서 직접 우리가 땅에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철근 놓을 때 받침목 같은 걸딱 대고 철근을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영강하고 고강은, 철근은 반드시 구분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구분 저장을 꼭 해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철근의 가공. 철근의 가공이란 건 철근을 구부리는 것을
가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철근의 가공은 상온 가공이 원칙입니다. 상온에서 가공하는 걸 원칙이죠. 그래서 상온에서 사람이 이렇게 자 구부립니다. 아니면 최근에 뭐 기계로 이렇게 구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형 철근은 그래서 보통 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후크 갈고리를 두라는 겁니다. 자, 갈고리는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끝부분을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가면 끝부분을 이렇게 구부려주는 것이 바로 갈고리죠. 이런 갈고리를 두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자, 이응 철근은 원칙은 부착력이 생략할 수 있지만, 아래의 경우는 두라 이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다음의 종류 후크를 둔다. 거의 대부분 두란 뜻입니다. 웬만하면 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낸 것이 스트럽 가지고 한번 냈었어요. 스트럽이 너끈이잖아요. 너끈. 스트럽은 너끈은 쉽게 보에서 주근을 감싸는 철근이죠. 그래서 이제 기둥에서 감싸는 철근은 띠철근이라고 하고요. 보에서 감싸는 철근은 너끈이라고 하죠. 스트럽.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도 허리 두르면 허리띠, 머리 두르면 머리띠 틀리죠? 그와 같이 철근을 기둥의 주근을 감싸면 띠철근이라고 표현하고 보 수평부재인 보에 자 철근을 감싸는 걸 우리가 늑근 스트럽이라고 합니다. 그럼 잠깐 어디서 보시는가 하면 저기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보시면. 자, 콘크리트 보의 벽은 나오죠. 그 늑근이 바로 스트럽이에요. 수평부재인 보에 감싸는 철근을 우리가 스트럽 또는 늑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중요 부위는 다 두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스트럽이나 보통 띠철근도 둔다 하는 것은 웬만한 부위는 다 두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후크 갈고리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지중보입니다. 자, 지중보의 경우는 이 스트럽을 생략할 수가, 지중보의 경우는 말하자면 갈고리, 후크를 생략할 수 있네, 후크. 갈고리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중보는, 자, 이거죠. 기초이 하고, 자, 기둥이 맞다는 주각 부분을 고정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땅하고 접한 보가 지중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초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이제 기둥이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자, 기초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가 이렇게 설치됩니다. 그러면 자, 이 지중보라는 개념은 땅하고 접한 보죠. 그러면 여기를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럼 여기가 흙이에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하중이 작용되더라도 밑에서 받쳐주죠. 밑에서 발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뽑힌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보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게. 그래서 여기는 갈고리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건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뭐 두도 되고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일반 보의 개념하고 차이점은 가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정보가 아닌 일반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일반 보다. 그러면 하중에 의해서 휘어져 처짐이 생기죠. 이렇게 힘입니다. 그러면 철근이 뽑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일반 보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갈고리 닫아야 돼. 이제 철근 이렇게 해서 이 경우는 갈고리를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여기 끝에 갈고리 닫아야 돼. 뽑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데는 두지만. 지중보는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철근의 표준갈고리는, 자, 주철근, 그래서 이제 기둥이나 자, 보의 주철근은 축방향 철근이 주철근이죠. 그러면 주철근의 표준갈고리는 180도 갈고리하고 90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트럽, 늦근하고 띠철근의 표준갈고리는 90도하고 135도 갈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보시면 철근의 이음 및 정착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철근의 연미청착에서 자, 철근을 잇는다는 것은 소요 길이보다 짧기 때문에 우리가 철근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철근이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위에서 철근이 인장력을 부담했고 콘크리트가 압축력을 우리가 분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염은 인장력이 최소인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근염 위치는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소인 곳에서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같죠? 우리가 자 이렇게 수술을 해서 꼬매는데 웃으면 됩니까? 딱 벌어지서 째지죠. 배 이런 데 꼬맬 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이 자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이용할 때 인장 겹침이어든 압축부에서 해든 같습니다. 그래서 인장 겹침이염을 할때 2번을 잘 기억하세요. 2번을 인장 부분에서 겹침이염을 한다는 겁니다. 겹침을 하게 되면 직경이 다를 때 어떻게 이응 길이를 산정할 것인가? 이응을 할때 이응 길이는 이렇게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기가 큰 철근에 정착 길이를 산정하겠다는 거네. 크기가 큰 철근. 그래서 크기가 큰 철근에 정착 길이를 시계에서 산정을 하는 겁니다. 크기가 큰 철근에 정착 길이를 산정하고, 그리고 자 크기가 작은 철근, 자 작은 철근에 그래서 이응 길이 겹침 연기를 산정을 해서 두개중 이제 저걸 작은 철근의 겹침 연기를 산정합니다. 작은 철근의 겹침 연기를 산정을 시켜서 겹침 연기를 산정을 합니다. 요걸 산정을 하고 그래서 요 값하고 요두개 값을 계산식에서 풀어서 두 가지 중큰 값으로 우리가 합니다. 큰 값으로. 자, 그래서 안정을 하기 위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산정을 해서 이큰 값으로 보통 우리가 보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동일합니다. 압축부에서 똑같습니다. 압축부든 인장겹침염부든 동일하게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기를 산정하고 작은 철근의 겹침연기를 산정해서 두값중 안전 확보를 해서 큰 값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5번에 보시면 보의 주거니염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5번. 이건 한번 냈지만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보의 주거니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수평부재인 보정. 자, 이렇게 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주철근, 철근이 이제 주거니, 자, 축방향 철근이 주거니죠. 주거니 있고 갈고리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철근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의 4분의 1 지점에 자 벤트 철근이 있습니다. 굽혀서 내려오는 자 벤트 철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통 보에서는 힘 모멘트가 이렇게 생깁니다. 기둥 있을 때힘 모멘트가 이런 형상으로 힘 모멘트가 발생이 돼요. 힘 모멘트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요 지점이 4분의 1 지점이 됩니다. 4분의 1 지점. 그래서 볼을 나눴을 때, 그러면 4분의 1, 여기 단부라고 합니다. 단부. 기둥. 그래서 센터, 중앙부라고 우리가 나눌 때. 그러면 중앙부에는 하부에 모멘트가 생기고, 힘 모멘트가. 단부에는 상부에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힘 모멘트가 생기는 부분에 힘 모멘트가 발생하는 부분에 여기에 인장력이 작용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는 이어서는 아니 된다 겁니다. 그러면 예, 여기 단부 쪽 있고 단부가 양쪽에 두 개 있죠. 센터 중앙부가 있을 때 볼을 이제 4등분 우리가 했을 때 그래서 자 여기를 센터 중앙부 단부 단부가 두 개죠. 양단부라고 표기합니다. 이 장소에서는 이 장소에서 잊지 말아야 X 지금 X한 장소 이 장소에서는 이음이 부족가 봐다. 그럼 나머지 장소에서는 이을 수 있습니다. 요 장소나 4분의 1점 요런 부분에서는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는 이음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이론상. 그래서 단부에서는 상부근을 이어서는 안 돼. 하부근이 이을 수 있고 굽힘철근 4분의 1 지점에서 있는 것이고 변곡점에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부는 상부철근 이을 수 있고 하부철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은 엇갈리게 이어주고요. 한 곳에서 많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음은 단점이니까 우리가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8번에 보시면 D35 초과하는 철근은 겹치면 할 수가 없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통 겹치면 하지 말라는 것은 용접위험이나 기계적 위험으로 처리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거기 표준 시방서 개념 나오죠. 그래서 표준 시방서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그거 나오죠. 그 기억해 보시면 D35 초과하는 철근은 겹치면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입니다. 전제조건은 압축부라는 전제조건이 나오고 그리고 압축부에서 D35 이하하고 D35 초과 철근을 겹침 위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실 거 그 밑에 12번에 보시면 용접위험이나 기계적 위험하면 보통 쉽게 이렇게 보면 돼. 건축공사에서는 겹쳐서 있는 게 원칙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구부려서 하고 이 반대쪽 철근 이렇게 겹쳐서 있는 게 이게 기본이 되게 이렇게 해서 겹친다는 게 이렇게 구부리겠죠. 겹쳐 가지고 여기 이제 결속선 가지고 이렇게 철선 가지고 매 가지고 있는 이것이 겹침입니다. 그런데 철근이 굵어짐이 겹침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이 D35 초과가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압축부, 뭐 기둥이나 벽은 압축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압축부에서는 예외 조건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부는 기둥이나 벽이 압축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 조건을 둬서 D35 이하하고 D35 초과 압축부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겹침 위험을 못하면 철근 굵은 경우는 자 D35 초과되는 것들은 용접 위험이나 기계적 위험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기계적 위험 개념이 커플링 같은 거 이런 거에 활용하는 게 그러면 자 이런 금속 이런 간을 이용한 리플거든. 그럼 위에서 하나 끼우고 밑에서 하나 끼워 넣는 거야. 이런 것이 기계적 위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용접 위험과 기계적 위험은 설계 그 위험이 설계 기준 항복 강도보다 충분히 그 확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가 아닌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완전한 위험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 점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보시면 자 철근의 정착 개념이 나오죠. 자 정착은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이 정착이죠. 다른 부재에 고정을 시키는 걸 정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정착은 이 개념 뽑히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게 정착인데 정착은 자 어떻게 해두시면 되는가 하면 기본으로 뼈대를 알면 됩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자 건물에 기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건물을 짓기 위해서 최소한 4개 기둥은 세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기둥이 있고, 그러면 기둥 밑에 뭐다? 기초. 우리도 다리 밑에 발바닥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밑에 기초가 이렇게 있는 거죠. 기초가 있고, 이 기초가 있죠. 그리고 이 주각부를 연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지중보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지중보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지중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보가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1층에 자, 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는 큰 보죠. 큰 보의 개념이고, 이때, 자,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해 주는 걸 작은 보라고 하죠. 작은 보가 있을 거고, 설계가 되면. 그리고 그 위에 슬래브 바닥판이 공사가 되는 거죠. 슬래브 공사가, 바닥판 공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닥판이 있을 거예요. 바닥판, 슬래브 공사가 이루어진 뼈대를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하층이네? 그럼 지하층은 여기 벽이 있겠죠? 지하 벽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둥의 주거는, 기둥은 당연히 밑으로서 기초에 정착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번에 보의 주거는,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했으니까 어디에? 기둥에 정착하면 되죠? 보의 주거는 기둥에 정착하는 거죠. 그리고 보의 주거니 슬래브에 정착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온 거죠. 그리고 자, 작은 보는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했으니까 큰 보에 정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중보는 이제 주각을 고정 상태에 줬기 때문에 기초에도 되고 기둥에도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을 고정을 시킬 때 기초로 정착해도 되고 기둥으로 해도 관계없죠. 그리고 벽철근. 자, 여기 이제 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하에 벽을 뒀으면 수평철근은 기둥에 정착되는 거예요. 벽은. 그리고 수직철근은 보에 정착하면 되겠죠. 그런데 보 또는 슬래브를 해놨어요. 슬래브는 벽식 구조일 때. 자, 벽식 구조의 경우는 벽체하고 바닥판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상호 정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벽식 구조. 그래서 또는 슬래브는 바로 뭔가 벽식 구조일 때는 슬래브에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래브의 철근은 라멘 구조에서는 이렇게 보에 정착하면 되죠. 그런데 보 또는 벽체 놨죠? 그러면 벽식 구조일 때는 벽하고 바닥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벽식 구조는 벽하고 바닥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슬래브의 철근은 벽에 정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슬래브의 철근은 벽에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정착 개념 뼈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5페이지 보시면 자,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 개념이 나옵니다. 부착력. 그래서 부착력은 먼저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클수록 커집니다. 자, 압축 강도가 크다는 것은 콘크리트가 밀실하다는 겁니다. 밀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근을 꽉 잡아줄 수 있죠. 부착력이고. 그리고 2번이 제일 중요하죠. 2번 가지고 두번낸게 앞전에도 2번은 거였죠. 그래서 철근의 주장, 둘레 길이에 자, 우리 그래서 비례 관계죠. 그래서 이제 철근의 주장을 증가시키는 것이 철근의 이 주장. 주장은 둘레 길이를 주장이라고 해. 둘레 길이를 주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철근의 주장을 갖다가 증가하는 것. 이것이, 제거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속합니다. 이것이, 부착력 증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네. 부착력 증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이 주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장을 증가시키는, 그래서
동일 단면적, 같은 단면적이 같다는 거야. 그래서 단면적이 같은 경우이죠. 같은 경우. 그래서 동일 단면적일 때, 자, 이렇게 해주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굵은 철근을 적게 사용하는 것보다, 자, 똑같은 동일 단면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굵은 철근을 네 가닥 적게 사용한 거예요. 철근을 네 가닥만 쓴 겁니다. 그럼 이 둘레 길이 주장은 하고, 단면적 같은 데는 가는 철근을 개수를 많이 넣은 거야. 자, 두 개가 단면적은 같지만, 둘레 길이는 달라지네. 가는 철근을 썼다 보니까 둘레 길이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주장은 이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얘가 주장이 증가돼요. 그래서 이 경우가 주장이 증가돼서 부착력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이런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는 철근을 쓰면요, 부착력도 증가하고 주장이 증가되면서, 그리고 균열 제어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콘크리트 표면 상태와 단면 모양에 따라서 부착력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표면 상태는 철근이 약간 녹슨 상태가 부착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단면 모양은 원형 철근보다 이응 철근일 때 부착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근의 간격. 자, 철근의 간격은 순간격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고요. 자, 보통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툭 튀어나왔다. 그러면 철근은 중심 간격으로 따지는 경우하고 순간격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경우는 이것은 이걸 순간격이라고 해요. 순간격. 순간격은 기둥이나 보에서는 순간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기둥에는 보는 철근 배근이 많이 됩니다. 콘크리트 보는 여기 콘크리트 자갈이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격 개념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 중심 간격은 슬래브에선 중심 간격인데 바닥 벽체나 바닥판 같은 데는 그러면 여기 이것이 중심 간격이고요. 이것이 중심 간격인데 그러면 바닥판이나 벽체는 철근 간격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철근 간격이 넓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배근의 용의를 위해서 중심 간격 형태로 간다는 점을 조금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는 보통 철근의 간격 부분까지 우리가 다뤘고요. 그래서 이제 철근의 피복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